여기 길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저 마크가 보이면 마키는 1층에 내려와야 A1이 되는 거예요. 한복의 속옷이랍니다. 가슴 가리개. 아, 옛날에 우리 속바지도 이렇게 팬티가 있었네요. 어우, 다리 가리개도 있네. 12년째? 안녕하세요. 네, 올해 진행된 건데 대학과는 이렇게 따로 한 번에 뭐 이런 것들을 혜택이 많이 있고 혜택이 많아서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사실은 패션 디자인 학과에서 한국 동방옥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학교는 전국에 몇 개가 없습니다. 강의를 쭉 해놨는데 저희는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 모든 학기에 한복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복이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에서 한복 교과목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저희 학교는 매번 이렇게 한복 강의를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장학금이나 이런 혜택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 있는 건 당연히 학생들이 이번 학기 지난 6월 28일에 패션쇼 졸업할 때 졸업 작품으로 사는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매년 콘테스트에 나가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야, 교수님 말씀 정말 왜 동남아 가십니까? 아, 그냥 계셔도 됩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뭐 자연스럽게 괜찮습니다. 옷을 입을 때 네.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가장 아름다운 표현할 때 옷으로 많이 표현하듯이 옷을 입는다가 바로 옷을 함께 입는다. 제 그러면 보는 대로 그대로 맞군요. 제 느낌이 맞군요. 아, 이게 작품 같아서 이걸 어떻게 입나 했더니 아, 이게 꽃 같은 작품이군요. 이게 이렇게 만들려면 다 손으로만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 수작업이로. 다 수작업이죠? 이런 작품은 뭐 몇 년씩 걸리겠는데요? 지금 나름 어떻게 하냐는 아닌데 그래도 늘 해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면 한 달이면 완성한다고요? 그럼 이게 다른 나라에도 가서 전시도 하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해봤던 작품들이고요. 미국까지 다녀온 거예요. 메트로에서 다녀서. 극찬이 엄청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복하면 그냥 할머니들이 입었던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만 어머니 한복. 그 자체도 그 시대의 그 패션이었기 때문에 시대를 바로 반영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한복의 멋이다라는 거예요. 교수님도 아름다우세요. 꼬맹이 아가씨는 누구세요? 공주님 복장인 것 같은데. 아, 이뻐요. 이뻐요. 이름 뭡니까, 이름? 뭐라고요? 정예담 공주님이시군요.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할게요. 나중에 우리 한복. 네. 아유, 막 길을 좀 받아가려고. 이뻐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아니, 지 교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죠. 이 한복이 재단법인 아름지기에서. 아름지기? 네. 체험 한복 프로그램 때. 이제 참여자들이 입을 수 있도록 그냥 모델을 위한 한복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한복을 제대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런 한복들이거든요. 야, 우리 서극이 나오는 한복보다 더 잘 네,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우와.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에 가격을 비하면 한 10억, 20억, 30억, 40억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건가? 아,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 여기 있는 분이 여기 있는 분 같긴 한데, 아닌가요? 요 분이 저 분이. 아, 그런 것 같아요. 어, 예. 어, 잘생겼어. 아, 잘생겼다. 어. 야,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들은 우리 사극이 그냥 바로 투입해도 되겠는데, 이게, 이것만 되면.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출중하셔가지고. 아, 출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피하라고 싶은 거 없나요? 말을 연습은 안 했군요. 말은 연습은 안 했군요. 한양만 있는 걸로 한 말. 5만 있는 것만 해봐 보니까. 씨부리는 걸 좀 가르쳐야겠습니다. 교육을 좀. 아, 그래요? 네. 한번 쳐서 디테일을 보고 싶어요. 야, 뭐든. 네. 이거 장옷인데, 외출용으로 걸치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외출용으로 걸치기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쓰기도. 역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입고 계시군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이게 나비는 그 나비의 옛날 발음이에요. 부드럽게 지금도 나비라고 발음 안 하잖아요. 순경은 비읍이라서 나비 옛날 발음 그대로 너무 이뻐서 옷 입고 가면 나비처럼 날을 수 있겠다,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원하는 것도 이제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람도 이제 나비같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나비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옷이 날개라고 그런 표현을 이제 제가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해서. 아, 상호도 좋은데 네. 다들 좀 특이하고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부스가 저 앞에 있으면 1등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손님 이리 올라와. 아, 보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전통 아닙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울라 그래요, 왜? 뭐 울기까지 하려고 그래? 무너질 것 뿐만이 아니라 한복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배워요. 아, 그러시구나. 나비는 어떤 옷들을 위주로 와? 아까 뭐 저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근데 여기 이 제자인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냥 저희 손님이었는데 손님이었는데 한복이 좋아서? 네. 저는 지금까지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인터뷰 한번 합시다 그러면. 여기 대표님 대표님 어 그냥 버리고 어 대표님도 대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뭐가 반해갖고 이 나비 경험을 받아가지고 형들한테 연락을 했죠. 만들어놨어요. 옷이 좀 더 많았죠. 그 후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전성 모델처럼 됐군요. 지금 다 재능 기분가요? 남자 한복 만드는 데가 나비 한복이랑 뭐 몇 군데가 있는데 저는 그때 도포를 입고 싶었거든요. 핑크색 오늘 입은 것처럼. 근데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이게 나비 한복 핑크색 도포였어요. 그거 보고 갔는데 너 네 옷 좀 나중에 해줄 테니까 우리 나비 한복 내 해줘라.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천사셔가지고 그러면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비를 찾은 계기가. 아, 제가 그때 꽃신을 신고 있었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나비 한복 부스를 지나가다가 사장님이 너무 아프면 잠깐 쉬어가도 된다 해서 친절히 베푸셨어요. 친절하시구나. 네, 그렇게 돼서 인연이 돼가지고 매년 한 번,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장님 보러 옵니다. 아, 신발 때문에, 꽃신 때문에. 인연이 되었어요. 야, 이게 종이라는 거죠? 네, 종. 아, 그러네. 아, 그러면 얘가 이제 학대가 돼서 진짜 어른 옷이 되는 거군요.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을 일단은 우리 그 아파트로 치면 축소를 해가지고 먼저 모델 만든 다음에 만들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였군요. 그리고 기피용으로 저런 걸 원하셔서 한지를 부탁해서 예약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에다가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대. 네. 왜냐하면 원단을 하면 달아놔. 얘들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마스
진짜 아니죠? 한지죠? 천이에요. 돈도 있고. 아, 돈 천 원이에요. 아, 이건 돈이고. 얘는 천이에요. 천원 트리트하고. 팔겠다 이거 진짜 팔아도 되겠다. 잘 팔리겠네. 앵무새 보고 15,000원입니다. 네, 주문하세요. 나중에 리플 달아주세요. 나중에 방송을 편집해가지고 할 거니까요. 편집해가지고 잘 팔면 뭐 좋은데 나갈 거고요. 못 팔면 우리 그냥 방송에 유튜브에 한번 나갈 거고. 계신데 부끄러워서 지금 인터뷰 안 하시겠답니다. 여기는 글래스 엣지입니다. 전통적인 재직 방식으로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실크 섬유와 이제 섬유 산업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합성 섬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번 박람회 때는 실크 100%의 제품들을 조금 더 아름다움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져도 되나요? 네, 만져보셔도 됩니다. 보시는 제품들은 전부 다 실크 100%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박람회를 하면 이제 대량으로 그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1인 디자이너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직접 옷을 만들어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 단위로 이제 1야드씩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게끔 박람회에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 하자 해갖고 이제 잘하는 거 했는데 또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잘하는 거 하니까. 그래서 좀 사람이 하던 거 해야 된다 싶어서 지금 생각나는. 네. 그 우리 국악을 갖다가 왜 헤비메탈로 입고 갖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그분이 입은 옷 같아 이게. 아까도 그 국악 밴드 하시는 분이 국악밴드. 오셔서 이제 좀 잠깐 미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악 락밴드도 오셨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저희랑 결이 맞는 분들이 오셔서 저는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획기적인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이야, 진짜 맞네요. 네? 네? 진짜 맞네요. 기타가 있으니까. 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우리 한복의 개량된 모습이래요. 미래의 우리 한복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우리 가슴에서 날라온 한복 같기도 하고. 한복은 한복입니다, 분명히. 네, 한복의 카테고리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서정적인 것만 한복이 아니고, 강렬한 것도 한복인. 가슴 가리개가 아니고, 가수 그냥 듣기라든지 네, 이런 걸로 가시고 싶다라는 뜻으로. 맥시멈한 디자인을 추구해서, 이런 카테고리도 있다, 이런 거 아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아니 한복에 지금까지 이 핏이 이렇게 나오면 돼? 웬해골이야 여기 또. 이거는 저희 집 로이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인 소장하고 있는 로이드입니다. 진짜로 갖다 드릴까요? 안됩니다. 아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아 그냥 지금을 모델로 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대박 나실 겁니다. 네, 수고 하실 것까지. 네. 대표님이신가요? 대표님 인터뷰 안 하려고 그러죠? 소원 한복은 대표님이 소원이신가요? 함자가? 네, 맞죠? 여기까지만 가실 수 있을까요? 이쁘게 만들어드리려고. 뒷모습만 찍어드릴게요, 그럼. 옆모습 이렇게. 됐죠? 말씀만 잡고 하시는 걸로. 다 나왔어, 근데 어떻게 벌써. 괜찮습니다. 소원 한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전통 한복에다가 개량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어디 감히 한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복 맞네요. 네, 지금 네, 속옷인가요 이거는? 네, 속옷이에요. 지금 손님분이 입으러 가셨어요. 벗겨가지고. 아, 벗기는 거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 난 또 DB가 된 줄 알고. 아, 얘는 이런 애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소재 때문에 그럽니까? 저기는 완전 현대복인데 왜 한복옷에 왜 와있죠 여기가? 손을 씻었으니까 뭐. 아, 시원하겠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많이 팔리겠네요. 오늘은 네. 그러면은 대표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하신 지가.
이어뱅. 네. 네, 좋은 한복은. 보기에는 30대를 보이시는데 7년이면은 그러면 도대체 예? 40대예요? 어, 그렇구나. 세상에. 그러면 한복 하신 지는 10년 넘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전공도 이제 패션 디자인. 그러면은 패션 디자인이면 뭐 단궁 뭐 원광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세상에나. 교수님이 그러면 은사님은 사사받은 은사님은 이런 거를 보시고는 경쟁해 주러 오시나요? 그럼요. 야, 니는 내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니는 왜 바꿔갖고 이런 거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 그런 분은 없죠? 아유 정말 함부로 말도 못 하겠어요 대표님한테. 무섭게 뭐야 은근 무섭네. 인터뷰 하는데도 무섭네. 카메라가 무서워하네. 아니 카메라가 무서워요. 아니 포스가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배 나온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네, 마르신 분들도 좋아하세요. 마르신 분들이 이런 걸 왜 입죠? 귀엽잖아요. 아, 하이를 하이가 이 차례 되면은 후각지 보이긴 나겠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많이 팔아야 되니까 저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런 한복을 보고서 전통 한복하고의 네.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그 개념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전통 한복에서 볼 수 있는 장식 같은 것도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고 전통의 그 모습에서 현대적으로 바뀐 것까지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파격적인 걸 봐가지고 와갖고 이건 파격이 아니에요. 취미가 그냥 한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행사 있을 때? 누가 초대하기도 하나요? 행사장이 초대도 받고 가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초대받은 적은 없고 그냥, 그냥, 그냥 저희가 좋아서 찾아서 좋아서? 네. 그러면 1년에 얼마만큼 이렇게 행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행사 있는 데마다 거의 다? 행사가 있는 데도 가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입구서 고궁 같은 데 이렇게 나들이도 가고 그 원래 하는 직업이 그러면은 모델? 각자 아니, 각자 본업이 있죠. 본업이 생업이 따로 있고. 네. 참 특이하신 분들이네 이분들이. 정신 나간 분들이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소개해 주세요. 제가 좀 PR 좀 해드리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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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 좀 마시고 하세요. 아, 예. 아, 네네. 쓰러질 것 같아 가지고. 아 네. 괜찮아요? 네네. 아 예. 아주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지방대학에서 굉장히 선두적으로 시작했고 특히 특징적으로 한국문화학부가 아주 거의 최강 막강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한복의 김혜수 선생님이 기녀 전시를 했던 그 디스플레이 모습을 그대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만 한복은 입체적으로 입었을 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실루엣, 볼륨감 늘어짐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한국적인 느낌을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옆으로 한복을 입은 예쁜 인형들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복 인형이라고 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마론 인형이나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인형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요즘 성인들이 이렇게 한복 인형 만드는 걸 좋아하시고요.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걸 김혜순 선생님이 받았고 공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한복 인형 같은 것들 스터디를 합니다. 생누리처럼 자수 느낌이 나는 문바느질을 해서 굽혀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생활용품을 썼고요. 저기 학생 이 학생들 체험하는 그 소감 지금 만든 거예요 이거? 네 만들어서 지금 머리에다가도 달아보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고등학생은 아니고 대학생이라고요? 어 졸업했어요 패션 디자인과 졸업하셨대요 어? 대학생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고요? 네 오 왜 이렇게 어리게 보여 다들 어리게 보인다 하죠? 아 저 2년 돼 가서 22살이에요 아 22살이라도 그렇게 안 보여요 중학생으로 보여요 우리 패션 패션이면은 패션 학과하고 한복하고 많은 관련이 있나요? 저희는 한복 수업이 1학년 1학기 때 한 번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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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도 돼 아 제가 MBTI가 아이라서 그래서 한복 네. 수업을 1학년 1학기 때 잠시 하면 네.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네 학점은 뭐 몇 점 나왔어요 그러면? 1급이요 와 오늘 여기 온 소감 이야기해 주세요 외국어강대학교 여기 뭐 나중에 또 공부 좀 더 하고 싶은가요? 일단 한복 재밌어 보여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학교들 그 팜플렛 다 받긴 했는데 마트에서 들지는 모르겠고 내가 돌아보니까 네. 여기가 엄청난 학교 같아요 아, 저 사실 뭐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매년 한복장점 가신다는 분이 계셔서 와서 교수님 만날까봐 좀 쫄아 있었는데 그랬구나 사일 중에 하루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서 그래도 안 걸릴 것 같아서 좀 편히 놀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폴리인데도 너무 잘 표현했다 이쁘다 여기는 송아입니다 다나의 직원이신데 다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세계적인 브랜드 그러면 다나 직원이 된 또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다나 소개, 회사 소개 자랑 좀 해주세요 저가 이제 일주일 됐어? 이런? 일주일 됐는데 핏이 이 정도야? 야 세상에 제일 오래되신 분 누구예요? 다나의 제일 오래되신 분 아무래도 저희 대표님 대표님? 네. 대표님은 인터뷰 안 할 거야 아마 저 실장님 계세요? 팀장님 아무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잘 나가기 때문에 인터뷰 안 한다니까 안 내가 눈에 드는 사람만 하면 돼 어때요 다나? 다나 하라니까 안 하라고 하죠? 안 해도 돼요 워낙 장사 잘 된 집은 원래 안 해 오빠가 너무 잘생겼어 아니 그러면 이게 다나에서 파는 옷인가요? 네네. 다? 그러면은 직원들한테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네. 판매도 지금 매장에 직접 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매출이 점점 좋아지겠네요 이제 며칠 오늘 첫 오픈이라 네 작년 대비해서는 저희 매출은 더 올라갔어요 벌써 지금 느낌이 틀리시죠? 점점점 아니 행사장을 다녀보면 네. 행사장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빅사이즈로 늘어나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러면은 실장님 만들어 와야겠다 네 올 시즌 진작에 오셨어도 되는데 이번 컨셉은 어떤 거예요 올해는? 저희 올해는 이제 조금 전통 라인을 확장했거든요 전통 라인이나 웨딩 라인을 확장해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집기는 살짝 받쳐주는 느낌으로 좀 한국적인 느낌 담으면서 저희 옷들 좀 돋보일 수 있게 좀 디자인을 해봤고요 어떻게 잘 돋보여지고 있나요? 너무너무 네.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오나요? 우리 모델들도 한 번씩 네네네 이번 행사 도중에 올 건가요? 맞아요 저희 한복 인플루언서 분들 지금 옷을 한 번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셔가지고 옷 입고 또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돌고 아, 그 이쁜 옷이 다 단나 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성함만 하나 알려주세요. 명함 주세요, 명함. 난 명함이 나도 다 떨어졌어. 지금 없는데, 저
제가 단하예요. 김단하. 야, 대표님이세요? 네. 실장님 아니고? 네, 제가 대표입니다. 그럼 실장님은 따로 계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광고는 잘 나갈 때 광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웨딩절이군요. 웨딩. 이야, 세상에. 우리 한복이 웨딩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은 이런 겁니다. 꼬맹이 아가씨가 아주 약한 듯 보이고 밑에는 좀 저고리 이런 핏. 단하죠? 봐봐, 딱 느낌이 단하 같잖아. 단하네. 요런 핏이에요. 아, 많이 파세요. 네. 네. 그래, 일주일 대총가 어느 학교 나오는겨? 저 가톨릭 대학교 출신. 가톨릭 대학교 출신이시다고? 와, 공부 좀 했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취업하고 나서 우리 단아 소개해줘봐요. 일주일 동안의 느낌. 말 잘해야 돼. 네. 한국상점 뭐 그 성황리에 하기 위해서 비록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되진 않았지만 저도 열심히 좀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이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단아에서 더 열심히 더욱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단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리 나와봐요. 한복이 털어봐봐요. 네. 모델 같아. 모델 해도 되겠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야, 사장님 지분 잘 뽑았다. 갑니다.